오늘 시간에는 구약시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 요 사람 안 써요. 보면은 훅 올라갔다 훅 꺼졌다. 어쩔 때는 너무 막 기뻐서 하다가 푹 꺼져가지고 요동치는 사람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일정하게 주님의 환난 풍파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무 기뻐도 들뜨지 아니하며 주님에 감사하며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학교 가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삼손 이야기, 나만 장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빼놓을 수 없는 교회 학교 아동부 공과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요나 이야기는 약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다 삼켰대요. 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토해냈는데 안 죽고 살아났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일이었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물고기 속에 산소 무슨 주입기가 거기에 들어져 있었습니까? 그게? 에? 물고기 뱃속에 원래는 원물에 보니까 뱃속이 아니라 창자 속이라고 돼 있어요. 물고기 창자 속에 산소가 그 배가 뒤집어지면은 공기 이렇게 딱 찬 데가 있다잖아요. 보시나요? 세월호 사건 때 이렇게 알렸잖아요. 위에 이렇게 물 공기가 있는 공간에 거기에다가 목에 이렇게 하고 3일 기다리고 있으면 잠수가 들어가서 이거 살려준다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있었을까요? 물고기가 물풀에가 있잖아요. 아니 그 물풀인가? 산소 주머니가 있어요. 하얀 거. 그거 구멍 뚫어서 그걸 마시고 살았을까요? 참 어떻게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때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종류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교회 학교 공과책에 나와요 이게. 예. 왼쪽에는 약간 분홍빛 홍조를 띈 아주 멋진 고기 하나가 노란빛 비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고기 하나 속에 이게 지금 요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오른쪽에는 물이 뿡뿡 나오는 거 보니까 고래 같아요. 고래. 예, 고래 속에가 또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들었어요. 밑에가 뭐가 막 들었죠. 거기에 뭐가 뭐 다 저도 들었어요. 예, 거기에 막 들었는데 거기에 다른 데를 그림을 보니까요 생선이 막 있더라고요. 그 밑에가 예, 생선 뼈다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공과책이니까 막 그렇게 안 그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과연 왼쪽의 물고기였을까요? 오른쪽의 물고기였을까요? 네, 대부분 오른쪽의 물고기였을 거다. 고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큰 물고기. 여기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렸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삼키 요보다 10배는 클 겁니다. 예, 이 물고기가. 그래야만이 그 안에 무슨 공간이 좀 있어서 기도도 하지. 아니 창자 속에 들어가서 딱 붙어버리면 무슨 기도할 데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였을 거다. 공룡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예, 여기 어마어마한 물고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가? 산소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고 있는 신들을 버리고 소국의 여호와라는 신을 받아들여서 개종을 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물도 먹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사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과연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이거죠. 그럴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건 좀 약간 좀 그렇다.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요나가 실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출신 갈릴리 나사렛 그 근방이 조금 위에 있는 거예요.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 아미떼가 아버지예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로서 선지자 요나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였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통치할 때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실존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한나 소국에 선장하는 것을 듣고 회개했다. 전체가. 그 얘기는 사실일까요? 네. 우린 알고 있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건데요. 모르고 있으면 이게 예시, 예수 아멘 사람 예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동화나 이야기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고요. 직접 인용을 하셔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짜일 거예요? 진짜일까요? 진짜겠죠. 다른 사람 혹시 몰라. 바울이 좀 얘기했으면 바울 죄송합니다. 바울이 좀 얘기했으면 안 믿을 수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분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거 믿을 수밖에 없죠. 뭐라고 했느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 우리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인지 좀 표적 좀 보여주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열심히 찾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위에 이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럼 그게 뭐냐? 40절에 요나가 낮 3일 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 있어 왔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땅 속에 음부에 들어가서 그 음부의 땅 속에 마음 안에 3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도 증언해 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여기에 2세대와 함께 같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심판 때에 그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정죄하냐면 옛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여기 외친 걸 듣고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뭐 이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하나 더 찾아왔어요. 2018년에 이라크 북부를 ISIS가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ISIS가 저 이라크 북쪽에 있는 니느웨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땅굴을 팠습니다. 이놈들이 막 토굴을 이제 그 훔쳐가려고 땅굴을 막 파놨는데 나중에 자고 몰아내 버렸어요. 그놈들을. 그리고 봤더니 땅굴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땅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아수르라는 나라의 역사적 유물들이 2700점 이상이 거기에 있었어요. 부조도 있고요. 점토판도 있고 그래서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가 실제한 것이었고 그 요나가 뭐냐면은 요나 뒤에 약 100여 년 뒤에 100여 년 뒤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범하거든요.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결국 죽어요. 죽고 나서 에살 핫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에살 핫돈의 왕궁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고 그 요나의 무덤 밑에 이 보물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그 요나가 그 나중에 그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선지자의 무덤으로 고이 섬기는 그런 한 선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실래요? 절대 안 믿어서 안 믿어. 에이. 안 믿어서 안 믿지만 좌우지간 저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나귀가 말도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한 예표로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안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찾아서 오늘 내게 유익한 걸로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하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은 니느웨 성을 멸망을 외쳤던 요나의 외침에 이 아수로 왕과 그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킬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대제국의 왕이 한나 소국에 불과한 이스라엘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을 때 왕복까지 벗어 던져지고 왕좌에서 내려와 회개를 했던 것일까요? 대체 아수르 왕과 대신들은 온 국민에게 같이 이 회개를 하자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역사적으로 BC 76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BC 760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BC 760년은 어느 시대였느냐?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의 중간입니다. BC 760년.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BC 793년에서 753년에 살아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그때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13대 왕 때 왼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41년 통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물들을 발굴해서 다 살펴본 결과 이 아수르 그때 아수르는 어떤 왕이냐면 아수르 18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아수르 단이라는 아수르라는 것은 아수르의 신 이름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 신 이름을 따라간 거예요. 아수르의 단이라는 사람이 3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그때 안에 있었던 사건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드 헤벨에 살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이제 선지자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성이 멸망한다고 경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 안 갔어요 안 갔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알잖아요. 안 갔어. 왜냐하면은 자꾸 그 나라가 대제국이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곡식 뺏어가 그 다음에 딸 잡아서 노예로 잡아가.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만약에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국으로 고통당할 거잖아요. 망해야 되는데 저 나라 회귀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막 외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 안 가요 나. 안 갈래요? 그럼 빨리 가버렸다는 대로. 하나님이 뭐가 지금 비틀어가지고 와가지고 좌우지가 중간에 생략하고 가라 다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요나서 3장 1절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쿰 저 큰 성금 니네를 가가지고 내가 명령한 바를 다시 그들에게 선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뒤에 말에 4절 말씀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니네 백성이요 곧 선지자고 외쳤다고 전부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멸망당하는데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왕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대소 신료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왕이시여 백성들이 하는 방법이 지금 옳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서를 내려서 다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부터 40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전부 굵은 배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나와서 회개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강포로 해가고 나쁜 악을 행했던 거 다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절 10절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남의 나라에 선자가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남의 나라 선지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자가 소국에 그리고 집에 당하는 국가에서 온 선지자를 한다면 가만 두지 않고 죽여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의 나라 선지자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남의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짜를 외치는 선지자일지라도 힘도 없는 약속의 선지자이니 잡아다가 죽여 없애자다 하고 그 선지자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40일에 멸망한다니까 40일 동안 회개해보자 라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 그는 대체 누구며 니느웨 백성은 대체 어떤 백성일까요? 자, 요나 선지자는요, 예,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서 저 요빠라는 테라비브죠, 오늘날. 예, 요빠라는 항구에서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니느웨 가서 전하라 하니까 가기 싫어가서 저 도망을 쳐 왼쪽 바다로 저 다시스라는 저 지중해 저 대서양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망을 치는 이 요나를 가만 놔버려 둘까요?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데 네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죠. 한 대 얻어 맞아. 한 대 딱 얻어 맞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아수르는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 아수르는요 당시에 저 이스라엘 나라 저 왼쪽에 지중해 연안에 그 북쪽이 이스라엘 작은 소국이에요. 저 대제국 아수르 제국에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소국이에요. 저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대제국에 지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니느웨라는 것은 저 위쪽에 있는데 이 사람 이 밑에 있는 선자가 와서 막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까불고 있네 자식 이렇게 할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자료로서 니느웨 성을 발굴해 봤더니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펜 뚜껑 같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국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이 도시 전체를요 해자를 만들었어요. 성벽 주위로 해자, 해자 아시죠? 물구덩이를 만들어서 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사람이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을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뺑 둘러가지고 해자를 만들었고요. 그 한가운데는 물이 흘러가게 되는 아주 우리 한강처럼 멋있는 서울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새화된 도시여서 여기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누가 와서 멸망을 시키냐 그거죠. 이렇게 안전한 요새화된 것이.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아스로 왕과 그의 백성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을 사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선자 외침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 한다면요 무슨 성경책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귀를 쫑긋 듣겠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국의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을 왜 들었겠냐는 것을 우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이게 안 나와 있어. 그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단지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 재밌게 써놨어요. 이것을 이 요나가 내가 그랬다가 아니고요 3인칭으로 써놨어요. 요나가 쥐가 쓰면서 문학작품처럼 써놨다니까. 요나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그래야지 나쁜 놈이야 놈이야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네. 3인칭으로 써놨어. 그러니까 꼭 소설 같잖아 느낌이. 네. 그런데 그러면 왜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외침을 주의 깊게 무겁게 들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그 밑에를 파보니까 역사적 자료가 점토판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요나가 와서 외칠 때 듣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미. 뭔 일이 있었느냐. 이 요나가 그 도시에 가기 5년 전입니다. BC 765년에 이 도시에 엄청난 전염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전염병 가운데 그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전염병이 든 것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나라를 잘못 통치한 게 있지 않을까. 범죄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다시 BC 763년에도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전염병을 썼다고 점토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전염병이 쓸어가니까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이 나라 망할 징조 아닌가? 지 왕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닌가?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멸망당하는 거 아닐까? 막 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가 오기 2년, 그냥 전염병이 두 번째 일어나던 해 큰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큰일이. 그게 뭐냐면 온 천지가 애굽 아수르죠. 아수르 온 천지가 컴컴해졌어요. 대낮에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태양이 떴는데 달이 지나가서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온 땅 천지가 시륵같은 어둠에 휩싸이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망할 징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니느웨 성 언덕에 올라갔어요. 니느웨 성 언덕에 가면 지금도 두 개 언덕이 딱 있는데 하나의 언덕을 요나의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 언덕에서 외쳤고 그 언덕에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나중에 그 언덕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이제 어차피 뭐 또 내가 만약에 요 일을 안 하면 지난번에는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나를 좀 힘들겠는데 이번에 살짝 씹어먹어버릴 거다.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하고 죽자 생각하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징조들이 계속 하늘의 징조 자연의 재앙이 계속 왔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두려워서 공포를 떨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말이 진짜일 거야.
진짜일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모든 백성과 왕까지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부르짖어 회개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하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한번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에게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었죠. 1장에 가면은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다 보고를 했겠죠. 그 나라의 천사가. 그래서 이것을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안 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회개를 이렇게 외쳤는데, 하루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성은 얼마나 컸냐면 3일 길을 돌아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그래서 지름으로 이렇게 성을 둘레를 해봤더니 95km야. 그래서 이렇게는 60km, 이렇게는 30km예요. 220만 평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돌아다녀서 외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길을 돌아다니고 외쳐야만 외칠 수 있는데, 언덕에서부터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걱정이 된 거예요. 왜? 이것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일이 딱 지난 그날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뭐라고요? 화딱지가 났어.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 3장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지가 했다고 안 하고 요나가 그렇다고 얘기해. 내가 그렇게 안 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은 진짜 이성이 멸망을 한다니 부통해. 영화를 찍으면 그렇다 이거지.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요나는. 왜?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에이 도망을 치자.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저건 망해야 돼. 저 나는 왜 저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니까 저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나 지옥 가야지. 절대 복음 안 전해. 우리끼리만 회개해 보고 말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뒀겠어요? 네.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800km인데요 저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뒀겠어요? 풍랑으로 그냥 뒤집어버렸어. 그러니까 배가 막 가다가 막 요동을 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선장이 그 와중에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봤더니 배 밑창에서 참 콜콜 잔 놈이,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있네. 이상하다 이놈이. 그런데 선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항해를 하면 우리는 평안한 항해를 할 텐데 풍랑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거 보니까 누가 한 놈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요 놈을 찾아내야 되니까 제비를 뽑읍시다. 좋소 좋소. 제비를 탁 뽑았어. 근데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요나가 당첨이 되지. 그런 것도 잘 당첨이 돼. 그냥 로또나 당첨이 되지. 재앙의 저주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래서 묻습니다. 네 직업은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고 네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입니다. 강을 건넌 자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나는 강을 건넌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을 죽여야 돼. 그런데 차마 못 죽였어요. 선장들이, 선원들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못 죽이는 게 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억한 심정에서 죽인 게 아니니까. 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그러면 흉흉했던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죽여주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폭만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가 물에 탁 던져지자마자 바람이 잔잔하더니 평온한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원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 뒤에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1차로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른 데 보내도 억지로 가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 사건으로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다에 퐁 빠졌어요. 자, 바다에 퐁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래 한 마리가 와가지고 빡 잡아먹었을까요? 그렇게 안 나와.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그렇게 안 나와요.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큰 물에 빠졌더니 큰 물이 덮쳤대 자기를. 쳤대. 그럼 물 속에 푹 들어갔대요. 그런데 물 나왔다 다 들어갔다 막 했다 했다 물이 빠졌대요. 빠졌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해초가 뭐가요? 해초가 자기 머리를 막 둘러버려. 해초가 미역이었나? 네. 자, 어쨌든 해초가 자기 머리를 둘렀대요. 그리고 땅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땅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땅 밑이 빗장처럼요 자기를요 톡톡 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까지 내려갔다가 막 새초가 막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탁 올라오니까 큰 물가에 지나가다가 낚시잖아요. 아! 물고기 밥이잖아요. 왜? 땅이 탁 쳐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니까 꼭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내 밥이다. 그리고 딱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켜버린 가운데 근데 죽지 않은 거예요. 희한한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죽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물고기가 그를 뱉어버렸어요. 네. 자, 물고기가 뱉어버린 그 땅이 자 이스라엘 땅이었을까요? 니느웨였을까요? 니느웨. 여러분, 뱉어버린 땅이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니에요. 에? 에? 자, 오늘 요나 3장 1절 2절 보세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뱉은 다음에 얘기한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요나가 일어나서 그 뱉었어요. 지금 뱉어갔는데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예요? 아까 산지 봤잖아요. 니느웨는 육지 한 중앙에 있어요. 아무리 이 고래가 힘이 세다고 앵그리 버듭니까? 푹! 뿅! 떨어지게 이렇게? 네? 그게 아니에요. 욥바라는 그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에 뱉어놓은 거죠. 그러자가 요나가 다시, 그때 요나에게 다시 임하니까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아, 이번에도 이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쨌든 가서 얘기는 하마. 그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외친 거죠. 예, 주여. 예, 여기 없네. 제가 예, 여기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나가 어떤 존재인지 천국에 있는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들어간 마을이 보니까 세례요한 마을이네. 회개 외치라는 그 세례요한 있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 있어. 근데 원래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정말 멋진 수 상당히 높은 층에 있어요. 5층인가 8층인가 돼요. 엄청 큰 층인데 흙집이야. 아름답지가 않아. 불순종했기 때문에. 좀 순종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는데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요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외국 선교사의 이야기였지만 그 나라에 임했던 많은 재앙들 하늘의 징조를 알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결국에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동참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베들렘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탄생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이상한 별이 하나 떴는데 이것은 저 동쪽에 있는 유대 나라의 왕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한 달 이상을 건너와서 유대 땅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형리 가서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거라니까 이방인들은. 왜? 그들은 표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의 징조 일식과 땅의 징조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미리 다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제를 통해서 확실하다 이것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이죠. 오늘날에 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말로만 전도하려니까 자식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전율이 느껴져야 돼. 그 볼 때마다 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자식이 전율이 느껴져야 돼.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 선지자의 말할 때 전율이 느껴져서 진짜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깨웠잖아요.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래. 왜 메시아가 나왔는데 어디가 왔냐고 이 헤롯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하려고 세례를 줬을까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세례를 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면은 맞지만 요한복음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34절 보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거냐? 내가 왜 세례를 왜 베푸는 거냐?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한 것은 이스라엘 아니 니느웨 백성에게 일식과 전염병으로 미리 준비시켜 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와 같은 자죠. 이제 진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 사인, 징조를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인 표적이 된것 같이 이 시대에 내가 사인이 되어서 지금 이미 있던 징조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빨리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구나. 아니 나를 지금 회개하라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왕은 이 아수르 단이라는 왕은 그것을 금방 파악했어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것을 알고 회개를 외쳤더니 60만 명이었대요. 그때 그 저 니느웨 백성이 60만 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 한 지도자가 깨달아가지고 한 공동체 지도자가 깨달아서 바른 길로 안내를 했더니 사람을 60만 명을 구원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쩌면 능력 또 귀신 쫓아보려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처음에는 들어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실 얘기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이제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래 됐을까? 벌써 징조가 있었어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 이디아와 똑같아. 천연병이 퍼졌어요.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 전염병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풍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교회를 폐쇄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 교회 소속돼서 자기 목사님 설교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들게 하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 영상을 들어보는데 내가 듣지 못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을 깨운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그냥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코앞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 세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 많고 구원론이 잘못됐으니까 세루살렘 성에서 상 얻을 자가 거의 없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성도들이요 이 유튜브를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저희 교회가 떴어요. 그래서요 대구에서 저 지방에서 부산에서 수많은 베트남에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인터넷 성도가 되면 안 될까요? 그때부터 조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진리의 말씀 구원론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전쟁의 기운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 텐데 선한 쪽과 악한 쪽이 싸우는 전쟁을 할 것임을 미리 이 곡과 마국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터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과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에는요, 하루에 비가 막 1년치, 4년치가 내려버린대요. 막 소가 막 집이 막 둥둥 떠내려가. 온 도시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니까 떠날 준비를 해라.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은 뭐냐면요, 시진핑 잘못이에요. 중국 사람 다 알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시진핑이 지금 수년 전부터 교회 종탑 다 없애버리고 교회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찬양을 먼저 하고 예배드리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지금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건 몰라. 한때는요 미국을 넘본다고 했어요. 중국이 지금 팍 꺼져버렸습니다. 경제 못 따라갑니다. 시진핑은 못 깨닫겠죠. 아슈르 단이라는 사람보다 못해. 이 왕은 내가 이 백성 이 고통받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선지자의 외침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도 왕좌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를 내가 아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예? 왕좌에서 내려왔어. 굵은 배옷을 입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 나라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나라 백성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징조, 하늘의 징조, 땅의 전염병, 앞으로 기근 수많은 게 올 텐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건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 깨우는 것을 빨리 알아듣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례사님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빨리 깨우치라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닫아져 버려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40일. 그 기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서 이 마지막에 회개하시고 여러분도 구원 받으시고 천국을 잘 준비하셔서 부끄럼없이 천국 앞에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고 천국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하늘의 징조와 땅의 전염병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